이지선 UI명의 가장 큰 장점은 1대1 개인 지도와 1대1 개인 상담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카톡, 전화, 줌, 학원에서 직접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작년에 여기 개인 지도 선생님들이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해마다 많은 성과를 냅니다. 요 개인 지도를 많이 받으신 선생님들이 평가원장 수석도 났고 그 다음에 많은 합격자들이 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개인 PT는 올해는 패키지로 엮어서 총 20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그냥 개인 PT반 요거는 2월부터 진행되는 거니까 처음에 잘 모를 때 요때부터 시작해서 공부 계획을 다 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하는 PT 이거는 뭐냐 하면 마지막에 시험장 갖고 들어갈 문제라든지 시험장 갖고 들어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 수석 대비 PT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완전 중간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때는 난이도를 높인 어려운 문제들. 자, 그래서 개인 PT, 수석 PT, 시험장까지 함께 가는 P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총 20회로 진행이 됩니다. 20회를 하려면 저를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돼요. 자,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 제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아까 올해 컷플러스 2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경우에도 제가 선생님들 그 수준이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답 쓴 거 보면. 아, 그냥 이제 스스로 풀지 않고 제 강의를 듣고 해설지를 좀 참고해서 쓴 걸 봐도 제가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죠. 선생님들 쓰신 거 보면 요 부분이 틀립니다. 요 부분이 공부가 안 됐습니다. 이때 일이 있으셔서 집중을 안 하셨네요. 이런 거 다 보여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공부 계획을 같이 짜나가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공부 계획을 본인이 짜갖고 오면 제가 수정해드리기도 하고 아예 못하시는 분은 제가 짜요. 생활 분석부터 같이 합니다. 작년에 어떤 선생님 처음에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하시면서 본인은 일병행 유감함이라 공부 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 그럼 1시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1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시간 분석을 잘 해보니까 적어도 4시간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잠 안 줄이고 뭐 자투리 시간 30분 30분 이런 거 다 합하니까 한 4시간 나오는 거예요. 한 1, 2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링거 꽂고 공부해요. 재밌으니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길이 보이고 공부가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반에서 합격생도 사실은 많이 나왔고 수석반 수석들도 나오고요. 이 반에서 이제 점수 올해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30점 이상 오른 분들도 계세요. 10점, 20점, 30점 많이 올랐고요.